우리가 뭉치면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 개인 개인들이 내가 살기 좋은 정치, 예, 생활 정치가 잘 꼽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나 내가 살기 좋은 마을 안에서 안전한, 네,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양 이동 화이팅. 어머니 투표 끝나셨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현장을 뛰고 계시군요. 예, 정말. 네. 네, 정말입니다. 정말 네네. 현장을 뛰고 계시고. 혹시 네.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같이 네. 하고 계십니까? 아, 아직 구독은 제가 아직 못해서. 아직 구독 꾹 네. 눌러주시고요.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서 또 이렇게 네. 반가운 분을 만나 뵙습니다. 지금 투표 끝내고 나오셨습니까? 아, 네. 네, 그렇군요. 그, 오후 시간대라서 네. 생각보다 뭐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쵸. 막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이 가양 이동 투표소가 50%를 넘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제일 투표를 네. 많이 한 지역이 바로 네. 가양 이동이다라고 합니다. 예예 예.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투표로 결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서가 네. 실은 안전하지 않는 곳. 예, 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제가 그, 이렇게 대학원 갔다 오다가, 네. 신호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린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린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이잖아요. 네네. 도로 바깥에서 뭘 던져요. 예, 네, 그렇고 저한테 그거 이제 덤터 씌우던데, 네. 근데 결국은 강서가 결국 민생. 네. 안정, 생활 정치. 이게 네. 정말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전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집결하고 있진 않을까요? 안전사회를 위해서. 네. 네. 그리고 강서구가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지금 재정이 자립도가 너무 최하위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마곡이 개발이 돼서 그 이렇게 세금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또 5년간을 또 보존해준 정책을 또 네.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재정 자립도가 네. 정말로 최하위. 네. 그리고 너무 노후화된 곳이잖아요. 네. 네.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연세 들으신 분이 되게 많으시고 네. 제가 주민자치에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열어보면 예. 젊은 젊은층들이 필요하다. 저희 지금 여기 지금 학교도 이제 서진학교 들어와 있고 네. 여기 지금 중학교도 또 폐교가 돼 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네, 여기 홍진 중학교가 바로 폐교돼 있어요. 중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네,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럼 이 주변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하지 않는 이 거리를 걸어서 예. 학교로 가야 돼요. 어머.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공진 중학교인데 네. 그 바로 밑에 공진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돼서 서진학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중학교도 또 폐교된 거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예. 고등학교는 여기서 정말로 영등포 고등학교 저 밑에 서영 고등학교 보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예, 예. 뭐 안전하지 않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예. 아침 등하교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정말로 물론 교육 특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청년층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바닥부터 여기서 예, 예. 종주의식을 가진 시민들, 예, 구민들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 거여서 그래서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각 후보들만의 모든 공약들이 있는데 정책들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싶은 거여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바깥 급하게 나갔다가 남편하고 같이 네,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네. 야, 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예, 참여로 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네. 긍정적으로 네. 변화한다. 네. 아, 그 믿음이 이제 네. 현실이 되는 현장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마 장윤성 기자님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뿌려내고 있는 네. 그거 민주성 시민성.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막 경쟁화되는 곳, 쟁쟁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 정말로 시민들이 살지 좋은 곳. 네. 이런 저희는 강서구가 됐으면 좋고 특히 또 가양 이동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죠. 예. 네. 상당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네. 안전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네. 있고 또 이렇게 동네가 유모차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고 유모차가 많은 네. 곳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우리 가양이동은 특히 예. 아파트가 다 아파트 네, 숲에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어떤 주택이 돼 있지 않고 다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파트의 놀이터가 북적거리고 예. 예.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정말로 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네.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네. 마을 교육 공동체까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곳. 네네. 그래서 그 가양 이동에서 뭔가 청년들이 만들어내고 예. 예. 저는 이 공진중학교 폐교된 이 정처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자센터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청년 네. 하자센터.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정철문 청년들이 모여지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 3터까지 만들어냈으면 네. 좋겠다. 예. 아, 우리 어머니 정치하셔야 되거든요. 아유, 아유, 아닙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네. 네, 진짜 똑똑하시다. 이런 네, 댓글이 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강서에 네. 30대 유권자가 가장 많은데, 대체로 이제 마곡이나 이런 신도심에 있고, 네.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더 네.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어떤 유모차나 아이 울음소리가 끊겨가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네. 서울로. 네. 네. 학교가 폐교된, 저는 강서구의 중학교까지 폐교됐다는 건 네. 정말 상상.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양역에서 네. 가까운 와, 곳인데도. 그런데도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게 정말 놀라운데, 네. 어쨌든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 예. 네. 네. 공동체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나라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민분들을 향해서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뭉치면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 개인들이 내가 살기 좋은 정치, 네. 생활 정치가 잘 꽃피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나 내가 살기 좋은 마을 안에서 안전한 네.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양 이동 화이팅! 예,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들어올 네.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열려 있는 정치도 하고 있고 우리 동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구청장님 새롭게 잘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잘 일반될 수 있는 분이 선거에 네, 당선이 되셔서 지역 저희 20개 정도의 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 22개일까요? 네, 네. 네 22개, 20개, 네. 네, 20개 동의 네, 주민들이 모두 정말 안전하고, 예. 네, 좀 살기 편한 곳, 네, 그런, 네,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곡이라는 곳이 네. 많은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 공간 안에 지금 식물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전부 다 그 구민들한테 열려있는 좋은 공간. 네. 네, 네. 저희 지금 호중공원 뒤쪽에 저희 동 뒤에 이제 호중공원도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잘 만들어서 구민들 살기 좋은 네, 좋은 정서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좀 같이 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으면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우, 정말 네. 너무 말씀이 진짜 너무 두서 없이 말씀을 해서 아니 너무 조리 있게 네. 그리고 네. 거의 흡사 정치인 보다 더 아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세대 시대의 시대 정신을 꿰뚫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뭔지 네. 그리고 이 아픔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좌표를 설정해 주신 시민분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선 기사님이 현장을 뛰는 만큼 네. 네, 강서구 아니라 25개 서울시의 모든 공간이나 네. 전국구에서 네. 네, 아마 시민들이 바꿔낼 수 있는 네, 생활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좋은 국가이잖아요. 네. 네, 네. 일어나서 선진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네 안보든 정치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장윤선 기자님이 현장을 뛰는 만큼 네, 네 생활도 정치도 좀 바뀌어요.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